우리의 부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ROTC 출신으로 명예를 가장 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동지애를 신조로 담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과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킨다. 하나, 우리는 창의와 질서를 존중하며 진실, 공평,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선다.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재창립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나는데 두 건의 안건이 지금까지 임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우리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회칙입니다. 회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의 통과해 주실 것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역시 임원총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신전 역사와 함께 출발하여 그동안 국가의 간상 4천여 명의 훌륭한 장교를 배출했고 저놈아 물론 월남제를 비롯하여 해외 파병에서 혁혁한 전공을 지었고 현재도 현역으로 200여 명이 공헌 중이었으며 한편 전역한 200 공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누각을 나타내고 훌륭한 인재들로 구성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학군단입니다. 이번에는 학군단 산업의 동원들을 유대의 관계와 발전을 위한 구직적 활동이 위협하였음을 모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배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은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힘겨스컬로 본인과 느끼신 우리 모든 동료들은 느끼고 계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분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임과 더불어 우리 다음 꽃다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창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창립했다가 좀 슬럼프에다가 이제 새로 창립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더 뜻이 깊게 느껴집니다. 우리 ROTC는 어느 모임에서도 선봉에 서서 또 그 ROTC가 참여하는 모임을 대단히 활발하고 대단히 전적으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나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 몸이 건강하게 하고 또 학점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장교로서 누가 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지도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소송 오늘
전남대학교 ROTC 총회가 열리는데 ROTC 주황의 이동영 회장께서 나오셔서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출장 관계로 인해서 제가 와서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교육 성공 예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명문 국립대학교 전남대 동문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셨고 회장님으로 초대되신 김재혁 7기 선배님과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61년 ROTC가 창설된 이래 우리 17만 ROTC는 사회 각계각층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국가 총동문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전력과 의지를 결집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전남대 ROTC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것입니다. 축식 용봉의 기상이어라 무등의 높은 뜻이어라 뜨겁게 달아오는 가슴 안고 맨주먹 붉은 피로 달려나가 옹골천 우리의 기상을 펼쳤노라. 빛고울 몽황의 날개로 기상하여 고국 간성 문무경전 인재를 배출하니 주옥같은 보석이어라 하늘 아래 영광이어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용봉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장려의 진군하는 기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리니 조국이여 105 용봉인을 기억하라. 사천이여 105 용봉인을 노래하라.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 애국가한테 도착했습니다. 현재 문무대 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온 지 이제 4달 20일 됐습니다. 작년에 저는 16기이고요. 여기 기라삼 같은 선배님들 덕에 105에서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